자, 이번에는 기사, 경어, 기에, 병인 일주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짧으니까 옮기겠습니다. 자, 기사, 경어, 기에, 병 오면 기토가 오, 사오미, 화국이죠. 인의 한목이죠. 기토, 병, 경, 이번에는 좀, 목화 위주가 되네요. 자, 기토, 생어, 중화, 오월이니까 중화죠. 화토, 인수, 화토, 인수다. 화가 왕하고 토가 일주인데요. 화생토로 인수가 되는 경우죠. 기본 습토. 기본은 아 기토는 본뒤 습한토이다. 해수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 좌와 해수 그리고 또 해수에 앉아 있다. 해수 위에 앉아 있다. 병화 투이 봉생. 병화가 투출되어서 생을 만나고 있다. 아, 봉생, 생을 만나고 있다. 연월, 연과 월에 또 봉록, 노광을 만나고 있다. 기토 있죠, 기토. 연과 월에 노광을 만나고 있다. 차위, 차지위, 열. 이것은 열이라 한다. 비조야라. 이것은 열이지, 건조함이 아니다. 인의 화목 생화. 인의 한목으로, 인의 한목으로, 목으로 바뀌어서 목생화로 화를 생해주고 있다. 하일 여름의 일은 여름의 날은 여름의 태양은 가외 두려워할 수 있다. 겸지 게다가 운주 동남 운이 동남으로 흐르고 있다. 임묘진 목화 아니 그러니까 화목 이렇게 흐르고 있죠. 목화 그래서 목화운으로 흐르고 있다. 동남 목지 자속 목에 지지고 그 다음에 풍속목 풍은 바람은 목에 속하는데 고 그래서 풍질 그래서 풍질에 관한 병이 있었다. 풍질이 뭐죠? 풍질이 질환 풍의 질환 자, 또 기예가 채음 용량. 채는 음이고 용 쓰임은 양이다. 기예가. 그래서 득오조. 오화에 도움을 얻어서. 심장은 여소장. 소장과 더욱 광하다. 심장과 소장은 더욱 양하다. 화가 해당되는 이 심장과 소장이 굉장히 더욱 광하다. 해봉. 해수가. 봉인설 자 수생목으로 해수가 인목을 만나서 수생목으로 설기를 당하니 경금은 불능하생 아래로 생할 수가 없다 자이 경금하고 경금이 금생수로 해수를 생겨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해수가 인의 한목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신기, 신장의 기운이 유휴, 더욱 어지러지니, 즉 신장의 기운이 더 쇠약해지니, 우, 또 환, 근심이 유설지병이라. 유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액이라든가 소변이 새는 병이죠. 그러한 증상을 병을 겪었다. 행, 다행히 선, 좋은, 조양, 조양이면 고른 영향이죠. 고른 영향이 좋아서 상태가 좋아서 이 병세 무증 병세가 더 나빠지진 않았다. 증가되진 않았다. 그 말이죠. 영양 상태 맞나요? 영양을 잘 조절할게. 예. 지 을축 대운에 이르러서 을축 대운에 이르러서 운전 북방. 자, 해자축 수국이죠. 이게 해자축 수국으로 북방으로 가니 전병 앞에 병이 계유 앞에 병이 더욱 심해졌다. 아 이게 나을 유자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나을
나을 유전 아까 앞에 나온 자 앞에 나왔죠 한번 앞에 모든 병들이 모두 낫게 되었다. 갑자게 수지 해자 쪽이니까 수의 지지죠. 그래서 노익장이라고 우리가 노익장 늙어서도 또 장사처럼 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익장 과신다 그러죠. 노익장. 그래서 더 늙었어도 더욱 건강해졌다. 그리고 첩을 받아들여서 생자 자식을 낳았다. 발제 재물이 수만에 이르렀다. 수만의 재물도 벌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고조 한번 다시 볼까요? 기토가 5월에 태어나고 화토 인수에서 기토는 본대 습토인데 밑에 해수에 앉아 있어서 앉아 있고 그리고 병화가 투관되어서 봉생을 하고 있고 연과 월에 또 노광에 앉아 있고 이것은 열이다. 건조함이 아니다. 인의 한몫으로 화를 생해주니 여름의 날은 두려워할 만하다. 그렇지만 게다가 운이 동남으로 흐르고 목의 방향, 목의지에서는 그 바람은 목에 속하고 그래서 풍질의 병이 있었다. 또 기에는 체는 음이고 용은 양이지만 양이어서 오조의 오화에 도움이 있었다. 그래서 심장과 소장은 더욱 왕하였고 이 왕자고 이 왕자고 유자 같은데 한번 원본을 볼까요? 이게 낫다. 기사, 기축, 갑술, 기사, 경호. 이 명조를 보면 이게 나을 유자고 심장 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을 유자도 되고 구치할투도 되고 뛰어나다 되고 낫다 고치다 유쾌하다 즐기다 근심하다 괴로워하다 이건 또 더욱 왕하단 말이죠. 심장과 소장이 더욱 왕하게 되고 더욱이란 뜻도 있고 두개다 있네요. 이 유자가 나을 유자도 되고 더욱이란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게 뜻이 이 유자가 더욱이라는 뜻도 있고 낫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을 유자, 구치할 투자, 더욱 점점 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좀 헷갈렸는데 명쾌해지네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기회가 체가 음이고 용이 양인데 여기서 오화의 도움을 받는다. 화생토죠, 화생토. 화생토. 그러니까 기토가 돌을 저기 화생토로 도움을 받는 건 이해 되는데 해까지 그게 관계인데 좀 그래서 이게 좀 힘들고 그다음에 심장과 소장이 더욱 왕해지고 그래서 해수가 임목을 만나서 설기당하고 경금은 또 아래로 저기 교류할 생해중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더욱 이지러지게 된다. 환희, 그 다음에 그 유설지증까지, 유설병까지 있게 되고, 다행히 좋은 영양, 고른, 좋고 고른 영양 상태로, 병세가 점점, 더 증가되진 않았고, 그리고 을축의 운에 운전이 북방을 올라서 전의 병이 다 나았고, 갑자개의 수지에서는 노익장이 과시되었고,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발제 수만의 재물을 벌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또 한눈에 안 들어오네요. 예, 밑으로 또 내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사술술술미 조토죠, 조토. 화토, 토가 엄청 많네요. 금, 화토. 약간 화토고. 차가운 건 신금 하나밖에 없네요. 신금 하나밖에 없는데, 신금도 밑에 뿌리가 없어서.
그냥 토로 묻혀가야 될것 같아요. 화토. 자, 무토 생어 수월. 자, 술토가 신유술 9월이죠. 무토가 수월, 즉 9월에 태어났다. 가을 끝자락이에요. 미술, 즉 미토와 술토는 개, 대, 화, 조토. 화를 수반한 마른 건조한 토다. 시봉 정사, 시에서 정과 사를 만났다. 화토 인수, 화가 토를 생해주는 그런 인수다. 술 본 조토, 술은 본래 조토인데 우 또한 조기인, 그 인성을 돕고 있다. 술은 본디 조토인데 또 조기인, 그 인성을 돕는다. 인성이면 정화나 사화죠. 근데 술토가 돕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술토가 인성을 돕는다는 건 정화를 돕는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물론 술토 속에 정화가 지장간이 있어서 그게 뿌리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술토는 본래 건조한 토인데 인성까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은 됐는데 인성이면 정화인데 술토가 어떻게 인성을 토를 어떻게 마른 토가 정화를 생해준지 모르겠어요. 일단 술토 속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도움을 받겠지만 현재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술토가 본래 조토까지는 이해되고 그게 인성을 돕는다. 인성이면 정화란 말이죠. 시제 개추, 시가 가을 끝자락이죠. 술토니까 신유술. 자, 9월 달에 차지위조, 이것은 뭐다? 건조한 것이다. 비열려라. 뜨거운 것이 아니고 건조한 것을 말한다. 연간의 신금은 정화극지, 정화가 화극금으로 극을 하고 있다. 신소패, 신금은 패에 속하고 조토불능생금, 마른토는 이 금을 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초한 담증을 알았다. 폐가, 그 폐가 수상지 고야라. 그래서 폐가 상처를 받는 까닭이다. 기 불치 대해자, 불치 어디에 이르진 않았다. 대해 큰 해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운주 병신, 운이 병신으로 흐르니 병신정유죠. 병신정유운으로 흐르니 화금이죠. 서방금지지, 금서방의 서쪽의 금지지로 흘러가고 있다. 지을미, 자 을미운에서는 을미갑오운, 이렇듯해서 목이죠. 목이 화하기 때문에 목화상생, 목화가 서로 상하고 생해주는 그런 관계고, 토유조, 토가 더욱더 메말라버리죠. 화생토로 해버리니까. 경, 마침내 득사피 뭐죠? 이게 토지신지 이런 뜻입니다. 토지신지. 그래서 마침내 얻었다. 사피, 뱀 피부처럼 이렇게, 우리도 어렸을 때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그 살이 그 뱀 피부처럼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저도 그게 생각납니다. 그런 피부처럼 됐다는 얘기 같아요. 뱀 피부처럼 되었다. 해석을 뭐라고 했죠? 사피풍에 걸렸다. 뱀 피부처럼 이렇게 허물처럼 막 돼 있는 피부 있습니다. 소위 피양시아라. 이것이 바로 피부가 가려운 까닭이다. 78번의 약 가려울 양자죠. 피양시아라. 이것은 피부가 가려워서 그런 까닭이다. 계사운에, 자 계사운에 무게화파도 하고 사운이죠. 수묵은 수가 뿌리가 없다. 불능 극화. 그래서 화를 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격기염, 그 불꽃이 더욱 격렬해졌다. 기질졸, 그 질병으로 질환으로 인해서 졸 죽었고, 그리고 이 망신, 몸이 죽었다. 차화토건계수, 이것은 화토가
화와 토가 마그러짜죠. 마그러. 막는다. 건 계수. 마른 계수를 막는다는 것이다. 신과 절야라. 신장이 절지에 이른 것이다. 신장이 메말라 버렸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명제 보겠습니다. 자, 기축, 정축, 기해, 을축. 자, 보시면 기토가 축월이면 해자축, 겨울 끝자락이니까 춥죠. 정화가 있어요. 근데 해가 있고 축이 좀 냉합니다. 냉. 해축, 기토. 정 하나 갖고 약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기토 생어 개동. 자, 축월이니까 그렇죠? 지봉 삼축. 지지의 세 개의 축을 만나서 일주 본왕. 일주가 본래 왕하다. 같은 비견이니까 왕하죠? 과어 한습. 한습이 차갑고 습함이 지나쳐서 정화 묵은. 정화가 뿌리도 없고. 그래서 불룬 거. 제거할 수가 없다. 뭐기 한습지기. 한하고 차갑고 그 습한 기운을 제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을목조고, 을목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다. 을목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다. 겨울에 나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치지부령. 이것은 놔두고 쓰지 않는다. 서향난취. 서향. 독서의 향기가 이루기가 어렵다. 즉, 독서가 하기 어렵다. 이거 뭐냐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공부에 그렇게 큰 성취가 없었고, 기토 속비. 기토는 어디에 속한다? 비장. 비인가요? 이게 비장인가요? 비에 속한다. 지라. 지라. 지라에, 우리 몸에 그 지라에 속한가 봐요. 비가 지라에 속하고, 비에 속하는데, 한이 차습. 차갑고 또, 습하니 고유 어렸을 때다 창독. 창독은 뭐예요? 그 그죠? 이게 부스럼? 부스럼의 독이 많았다. 81번 볼까요? 81번. 창독. 부스럼의 독기. 부스럼의 창독이 부스럼의 독기. 창병의 독기. 부스럼 창. 그래서 부스럼 독기가 많았다. 계유 임신운에 계유 임신운에 금수저 금수운에 제수대왕 재성이 비록 크게 왕하지만 양각 두 개의 다리가 한 차갑고 습하고 창 부스러기 뭐죠 이거는 창 종기 그 차갑고 습한 종기가 두 다리에 생겨가지고 10여 년 분류, 10여 년 동안 낳지를 않았다. 수십 년 분류, 수십 년이 되어도 분류, 완쾌해야 되지가 않았다. 우중기 대유, 그리고 그 중기도 크게 이지러졌는데, 즉 상했는데, 쇠약했는데, 역 을목조고 지휘하라. 을목이 메말라 비틀어진 뜻이다.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상으로 명조를 마치겠습니다.